날짜를 정확히 기억해요. 2019년 12월 17일. 네. 정확하게 기억해요. 제가 잊을 수가 없는 날이에요. 네.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은박지를 이렇게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은박지. 네. 이게 페인킬러야. 여자로 치면 생리통 없애주고 연기를 딱 빠자마자 웃으면서 잘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 어떡해. 저한테 잘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잘가 할 때 딱 제가 연기를 마신 후였으니까 그 약에 대한 기운이 좀 저를 덮었고 네. 그때 아 내가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요한입니다. 세계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뉘듯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나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도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은 이미 SNS나 기사로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온갖 방황으로 마약에까지 손을 대셨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삶이 달라지셨다고 고백하십니다. 네, 이분은 그 쇼미더머니에서 또 화제를 일으킨 분이신데요.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래퍼 사츠키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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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왜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좋네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네, 시크릿 때문에? 네, 아, 다 좋아요, 지금. 아까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어릴 적에 시크릿 굉장히 좋아했었다고 네, 했잖아요. 네, 엄청. 초등학교 때? 네, 지은이 언니. 지은이 언니. 초 6, 초 5때 알았어요. 언제, 언제? 초등학교 때? 네, 13살 때? 13살 때? 너무 귀여워요. 어떤 노래 좋아했어요? 저요, 매직이랑 매직. 마돈나랑 샤이보이랑 샤이보. 언니 개인 노래 미친 거니 그것도 많이 들었어요. 오, 많이 감사합니다. 찐팬이네 찐팬. 네. 찐팬이죠. 감사합니다. 새롭게 해서 만나니까 더 반갑죠. 네, 너무 자주 보던 예. 매일 봐요 거의.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는. 아 그래요. 매일 보다가 예. 이렇게 보니까 좀 여기 나오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그 눈썹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네요. 눈썹이 아주 예. 왜? 취향 저격. 아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아 네 이런 거 전문이에요. 오늘 기대하세요. 네. 와 이런 리액션 정말. 야 우리 눈썹 하나에 이렇게 빵 터지시네. 네. 눈썹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네. 네. 아니 우리 사츠키. 근데 이름이 사츠키잖아요. 아 네. 사츠키. 많이 물어보죠 왜 사츠키냐고. 아, 그러니까 예. 저는 이게 20살 때 랩을 처음 시작할 때 지은 건데. 네. 저희 어릴 때 제가 한 7살 때 학교괴담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나온 여자애가 혼자 귀신을 다 퇴마하고 다니거든요. 네. 학교 안에서. 근데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사츠키로 짓게 된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그 여자애 일본판의 이름이 사츠키인데 네. 이제 거기서 영감 받아서 이제 아 뭔가 좀 되게 뭔가 멋있는 거예요. 여자애가 네. 귀신을 다 퇴마하고 다니니까. 네.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예. 오히려 좋아요. 사츠키라는 이름이 탄생이. 우리 어릴 때 게임 중에 사츠키 사뽀뽀 이런 거 있었는데 혹시 이런 거 모르죠? 저도 사치기. 모르니까. 아, 몰라요? 네. 사츠키 사뽀뽀. 사츠키 사뽀뽀. 하나씩 따라하는 거. 나 그걸 알고 있는 게 나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 되게 재밌는 게임인데. 사츠키 사뽀뽀. 절대 빨라지지 마. 사츠키 사뽀뽀. 그 사츠키는 아니죠? 그 아니죠. 그 사츠키인가? 사츠키. 예,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아, 죄송해요. 예. 아니,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이제 네. 처음 뵙는 분들이 아무래도 네. 이제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타투가 있고 하니까 아, 특히 이제 교회에 가거나 네네. 또 이제 크리스찬들 만날 때 또 반응들이 좀 있죠. 일단 저희 교회는 네. 되게 작아요. 한 20, 30명 조금 안 되는 아, 지금 교회인데. 출석하는 교회가? 네, 개척교회인데. 네.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오히려 되게 좋아하시고 네네. 아무런 말을 하신 적은 없고 네. 그냥 신경 안 쓰세요.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아셔서 예. 근데 이제 SNS로 저희 네네. 사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 뭐 목에 왜 그런 사탄의 표식이 있다, 바오멧이 있다 네네네. 얼굴에 뭐 용을 좀 이거는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지워라 이렇게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용의 모습이 있냐 사람 얼굴에 한데 저는 오히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도 하나님 만나주셨네요 예예. 너무 은혜라고 하면서 그래요. 감사하다고 그래요. 얘기 드리고 오히려 좀 그 시선은 좀 당연한 것 같아요. 네네. 왜냐 한국에서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에 문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네. 근데 저도 되게
영적으로 많이 미혹돼 있다 온 사람이어서 네네. 오히려 좀 이해는 가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 근데 뭐 걱정 안 해주셔도. 그래요.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예전에 못 모를 때 본인도 네네. 사실 좀 후회스럽겠지만 네네. 못 모를 때 했던 거니까 아, 예, 그쵸, 지금 그쵸. 예, 보시는 분들이 뭐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그쵸, 그쵸. 저는 오히려 그 지금 타투가 흉터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많이 아플 적, 심적으로 힘들었을 때 내 마음에 생겼던 상처가 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게 되면 오히려 이게 굉장히 안쓰럽기도 하고 우리 자매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요 위는 그리다 만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위에 발음 거기 아, 이름이 있는 거 같아요. 써 있는 거. 하츠키라고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아, 그 일본어로. 그리다, 난 그리다 말았나? 요거 그리다 은혜 받았나 했죠. 네? 제가 좀 많이 놀다 온 거 같긴 해요. 아. 많이 멀리 갔다 왔어요. 그래요? 오빠도 많이 놀았어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뭐 우리 문신만 없지 뭐.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깊은 소식은 네. 그 제가 이제 교회에 많이 전도를 하다 보니 네. 일단은 저랑 되게 비슷한 결의 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 저를 통해 오는 분들은 그래서 문신이 저보다도 좀 많고 한데 네. 그런 모습을 보고 좀 은혜를 받으신 성도님이 계신데 아. 그 성도님께서 제 목을 지금 지워주고 계세요. 아, 그래서 본인 사비로 와. 지고 가는 네, 거죠. 제가 알기로 한 300만 원 좀 넘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저를 피부과에 데려가서 예. 바로 즉석으로 결제를 하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고마워했으면 좋겠다. 너무 뭐 예쁘다고 되게 좀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예, 예. 지금 목은 이렇게 좀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목은 이렇게 지우고 잘 모르는 있고. 분들이 그 뭐 지워라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이게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미 해버린 거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예. 그 리스크는 제가 감당을 할 수 예. 있고요. 그렇죠. 하고 살고 있고 만약에 문신만 하고 뭐 좀 계획이 없이 살았으면 좀 그런데 네네. 그래도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이런 문제 갖고 좀 남들이 정죄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네, 예, 지금 굉장히 본인이 후회하고 있고 또 어릴 적 이야기니까 어떻게 우리 사치기 자매님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가 됐고 예전에 이렇게 뭐 도마뱀이 이렇게 그려졌지만 이제 어떻게 또 하나님을 용이에요, 용. 용이에요? 그럼 지금 차원이 달라요. 아, 난 여기가 용이고 여기 도마뱀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 용이군요. 제가 다시 잡아드리겠습니다. 아, 귀여워? 아, 용이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용띠예요. 그래서 네, 참 왜 그랬을까요? 닭띠였으면 참 큰일 날 뻔했네요. 저기 예, 네, 닭띠였거나 쥐띠였으면 참 그래도 다행입니다. 용띠라서. 리액션이 정말 아, 좋으신데. 아, 이거 하기 팍팍 터지니까 좋네. 네. 아, 나는 걱정되는 게 지금은 이렇게 웃다가 네. 나중에 이렇게 막 승질 같아. 그만하시라고. 적당히 해야 할지. 그러니까 또 고르지 않죠. 예. 아, 알겠습니다. 네. 우리 사치기 자매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한번 네. 뭐 네, 이야기를 네.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사치기 양이랑 인터뷰를 하고 우리 작가님이 네. 많이 우셨대요. 우리 사치기라는 자매님의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눈물이 났다고 저한테 귀뜸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내 인생에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 인생에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세 사람이 있다라고 인터뷰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첫 번째가 아버지였다고 네,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어땠나요? 네, 그 이유가 저는 네. 어릴 때 한 제가 기억하기로 한 세 살 때쯤? 네. 세 살 때쯤, 네 살? 때 항상 아빠가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예. 그냥 걸음 소리부터 다 기억이 나는데 예. 비틀비틀이 좀 들어와서 예. 술 먹고 들어오면 아버지가 그냥 항상 욕하고 소리 지르고 집을 뭔가 다 때려 부수고 예. 엄마 아빠가 굉장히 싸우는 그걸 어릴 때부터 좀 거의 일상이다시피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저는 그래서 어릴 때 모든 아버님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원래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어릴 때는 뭐든 모르고 살았는데 예. 점점 이제 사춘기가 돼가면서 한 머리가 점점 자라면서 아 이게 우리 집만 이런 거구나 다른 데가 다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좀 느낀 거죠. 아빠가 술을 먹고 항상 좀 욕이나 폭언 폭언도? 네 저희한테 뿐만 아니라 뭔가 좀 혼자 굉장히 화가 좀 많으셨어요. 아버지가 욱하는 게 좀 있으셨고 한테 세 살이면 아기인데 네, 어린... 저희 아기 때.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요. 네. 그 아빠가 술 먹고 들어오면 엄마가 저를 바로 이불로 감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숨을 크게 쉬면 아빠가 듣고 뭐라 할까봐 엄마가 조용히 하라고 계속 그래서 숨을 굉장히 막 참고 이렇게, 네, 이렇게 쉬었던 게 기억나요. 심장이 엄청 발컹발컹발컹.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불안정했던 것 같아요. 불안했다는 말이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불안했어요, 어릴 때 굉장히.
근데 이제 커가면서 점점 가정에 대한 분노? 어릴 때 예쁘게 뭔가 얘기, 예쁘다는 얘기? 네. 은지야 넌 너무 예뻐, 사랑스러운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아니, 아버님이 약주 안 드셨을 때도 그런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오히려 안 먹었을 때는 좀 정상인데 네. 술만 먹으면 갑자기 확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안 드셨을 때 우리 딸 뭐 안 해줘요? 보통 아빠들이 딸 바보라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은 있었는데 점점 너무 양면적인 모습이 어릴 때는 혼란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뭐가 진짜 나의 아빠의 모습인 건지. 네네.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엄마는 그거를 좀 어쨌든 저희 세 명이 있기 때문에 언니, 오빠, 그다음 제가 막내인데 네. 그거를 이제 엄마 혼자서 감당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아빠가 맨날 술 먹고 그렇게 하니까 네. 엄마는 그거를 좀 약간 잔다르크처럼 그걸 다 이겨내야 했던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네. 공감 능력이 굉장히 좀 결여되셨고 네. 약간 제가 엄마 나 학교에서 애들 이렇게 있는데 나 너무 힘들어 막 원래 인생 혼자야 이렇게 하셨던 분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차가운 집 그리고 약간 좀 사랑이라는 걸 좀 저는 못 느꼈어요. 왜냐면 어머니도 느꼈죠. 항상 전쟁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좀 부모, 엄마는 좀 결여되시고 그 다음에 묵묵히 해야 할 일 혼자 하셨고 아빠는 계속 그렇게 좀 위태위태하고 저희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죠, 제가. 아, 엄마 결국 아빠랑 안 헤어지셨어요? 제가 19살 때 그래서 예. 어릴 때는 아빠 없는 애라고 소리를 들을까봐 그런 참고 계셨구나. 네, 그랬었대요. 저희 생각. 근데 이제 제가 한 19살 언니 오빠는 이제 성인이 되고 그때 이제 좀 최고조에 뭔가 다 약간 진짜 이제 이만큼 터진 최고조에 이렇게 가 있을 때 이제 헤어지게 됐죠. 아니, 그러니까 3살 때부터 그렇게 폭언과 난동으로 19살 때까지 그게 계속 이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술을 먹었다 하면은 아, 문 잠가야겠다 하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일상이기도 했고 예. 한 번도 그리고 내가 뭐 술을 정말 끊고 싶은데 뭐 도와줄 수 있겠니? 뭐 이런 얘기보다는 뭐 이거는 그냥 내가 반주다 뭐 약주 뭐 하는 거다 뭐 아빠가 니네 뭐 돈으로 내가 뭐 너네를 굶겼냐 이러면서 오히려 좀 세뇌를 지금 말하는 약간 가스라이팅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엄마 아빠가 다 붙어있고 돈으로 내가 너희를 키워주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내가 아빠인 자격이 다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사실 그걸 바란 적은 없어요. 저도 그걸 바란 적은 없고 안정적인 집에서 자라고 싶었는데 그 쉬워 보이는 게 굉장히 저희 집에서는 어렵더라고요. 좀 많이 좀 피폐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 무슨 일 하셨었어요 당시에? 저희 엄마랑 이제 중국집 레스토랑을 좀 오래 운영을 하셨었는데 아, 둘이 같이 맞벌이셨고 네. 같은 가게 안에서 네네. 근데 아버님이 직접 요리하시고? 네 엄마랑 예. 아빠랑 둘 다 그리고 아빠는 같이 또 배달도 하시고 예. 저가 예. 어릴 때부터 울산에서 예. 그렇게 했었는데 네. 점점 이제 아빠가 술 먹는 빈도가 잦아지고 술 먹고 나가서 또 어떤 사고도 생기고 하니까 점점 이제 집이 어려워진 부분이 좀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저를 이제 부모님이 운동을 시키려고 운동선수였거든요, 제가. 아, 무슨 운동을 했어요? 테니스 선수였는데. 아, 그래요? 초등학교 한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근데 네.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저랑 상의 없이 울산에서 제가 자랐거든요. 네네. 근데 저랑 상의 없이 저를 이제 충남에 이제 보내려고 하신 거예요. 너가 운동을 여기가 더 잘 가르치니 일로 간다 근데 갑자기 다 같이 이사를 거기로 가게 된 거예요. 잘 가게가 있었는데 하고 있던 거를 다 정리하시고 하고 여기서 새로 시작을 하시려면 그 너무 무리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무슨 뭐 아는 사람 지인이 있는 없어요. 것도 아니고 없이 그냥 없어요. 무조건 네 그냥 갑자기 은지 혼자 냅두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솔직히 양 때문에 이사를 간 거네요? 네, 근데 거기서부터 좀 시점이 예. 저희 가족이 다 불행해진 시점이에요. 왜요? 근데 지금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 그거는 하나님이 높아지려는 자 낮추시고 오히려 하나님 찾게 하시잖아요. 예. 정말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저희 가족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예.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뭐 저를 교회를 많이 갔었고 실제로 어릴 때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이면 그냥 하나님 계신 분 하나님 예수님 그냥 거부감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던 거라서 근데 이제 교회를 갔다 와도 집은 박살나고
점점 안 맞는 거죠. 근데 엄마랑 아빠가 사업이 조치원으로 오게 되면서 좀 잘 안 된 거죠. 잘 안 되고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중2 때까지 제가 테니스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코치 선생님이 한번 바뀌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굉장히 저를 많이 때렸어요. 어릴 때부터. 저를 그냥 사람들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뺨이나 발로 차는 건 기본이고요. 저는 그런 맞는 거는 운동선수 시절 때부터 한 7, 8살 때부터 지속됐던 것 같아요. 7, 8살 때부터 운동선수 맞았다고? 네, 많이 맞았어요. 어릴 그거를 때. 뭐 이렇게 뭐 훈련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냥 평상시에도 그냥 때리는 거예요? 보통은? 네. 훈련할 때도 그렇고 라켓으로 엎드려 뻗쳐서 맨날 미친 듯이 맞았어요. 아, 코치분들에게? 네, 뭐 예쁘다, 은지야 뭐 이름을 불려주는 느낌보다는 이 새끼야 막 욕을 듣고 굉장히 그걸 듣고 집 가면 또 아빠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좀 이런 환경 속에 굉장히 폭력적이었다고 좀 느껴져요, 저는. 환경이 좀 그러네요. 네, 그리고 테니스를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는 거의 학교도 뭐 1, 2교시하고 빠져서 운동하고 하니까 아이들이랑 제가 뭐 교우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도 잘 안 배웠고요. 예. 그냥 정말 죽어라 운동만 했고 예. 많이 맞았어요. 근데 그게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그 선생님이 굉장히 회초리는 있지만 당근도 있는 분이셔서 그나마 괜찮았는데 중학교 때는 사춘기가 좀 오잖아요. 이제 자아가 성립이 되는 그때 좀 그때 진짜 좀 사랑받았으면 제가 이런 걸 했을까 싶어요. 목에나 이런 거나. 그런데 그때 이제 큰 사건이 제 인생에서 벌어진 거죠. 제가 느꼈을 때도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다리가 깁스를 하게 된 사건이 있어요. 제가 이제 발을 삐어서 인대가 많이 늘어나서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제가 화장실을 갈 때 발을 좀 절었어요. 발을 절느라 갔다 오는데 좀 왔다 갔다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놀고 온 거 아니냐 너. 이런 식으로 시합장에서 뭐라 하셔서 아니라고 진짜 화장실만 다녀왔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좀 많이 윽박을 지르신 거예요. 너 같은 게 무슨 네가 운동을 한다고 해서 제가 돌아서 약간 입모양으로 욕을 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근데 누가 그걸 얘기를 했나 봐요. 선생님한테. 근데 그날 모텔에 끌려가서 밤에 모텔에 끌려가서 정말 미친 듯이 맞았어요. 정말 30대 넘게 맞았던 걸 기억나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그분이 코치인 거죠? 네. 여자예요 심지어. 그때 제가 그 선생님이 폭언이 너무 오래돼 있어서 혼자 자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가족한테 말을 못했지만 근데 그걸 보고서는 그 제가 맞을 때 30대에 맞은 날에 저한테 내가 너 그것도 찍어서 내가 네 부모한테 보내겠다 하면서 그런 핸드폰 들고 막 촬영을 하려고 했었고 그게 제가 15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내 자아를 잃은 기분? 제가 왜 약간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 그러다가 이제 좀 그때부터 제 안에 분노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코치님한테 폭행받고 이런 걸 또 부모님한테 말도 못 계속 말했었어요. 말을 했는데 계속 말했는데 참으라고 했었어요. 원래 그런 거다. 참. 네, 그렇게 세뇌를 계속 당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럼 그 사건 때문에 그럼 테니스를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네, 이제 억지로는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저를 보고 은지야, 너가 너무 네 얼굴에 웃음기가 없다. 원래 그렇게 밝은 애인데 테니스 그만두고 오늘부터 나가지 마. 이렇게 엄마도 좀 체념을 하신 듯. 어떻게 보면 조치원에 저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가족도 되게 좀 많이 힘들어했고 그래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인 거죠. 이제 저의 정신적인 문제가 계속 지속되니까. 그 30대 맞은 거 아버지에게도 얘기했어요?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저희 엄마가 그때는 선생님한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는 하셨는데 제가 좀 그 정도로 얘가 엄청 피폐해질 정도로 심각했다라는 거는 나중에 좀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 이거 한 잔 드셨을 때 얘기해서 드시고 가서 좀 아빠도 굉장히 화를 많이 냈었죠. 근데 저희가 그때 좀 힘이 없었어요. 힘이 아니, 이거 드시고 집에서는 그러시는데 좀 밖에 나가서 그렇지. 좀 네, 그걸 안 하시고 그 분노를 오히려 분노를 그럴 땐 또 잘 참으시네요. 근데 굉장히 그런 기억만 계속 나는 거예요, 점점. 어릴 때부터 나는 왜 내가 맞았는지 뭘 잘못해서 맞은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차라리 뭘 훔쳤거나 아니면 진짜 누구를 괴롭혔거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었어요. 누가 저를 때려도 막 선생님이 다시 말 걸면 화 풀리지 않았는데도 아, 네 맞아요 웃으면서 그럼 날 좀 사랑해 줄까 봐, 날 안 때릴까 봐 눈치 보고 계속. 근데 이 모든 분노가 15살 때 이제 점점 제가 스스로 좀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어릴 때 이렇게 한 것도 사실 그 선생님이 이렇게 한 거구나. 그렇죠. 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맞은 거구나 하면서 납득이 안 되는 그 생각까지 가게 되면 이제 분노가 그렇죠. 올라온 거죠. 나중에 정신과를 엄마가 저를 데리고 갔는데 네. 그때 처음으로 ADHD가 있다. 그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게 있다고 얘기했는데 약물 치료를 병행했지만 그때부터 이제 저의 어떤 방황이 시작된 거죠.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땠어요? 테니스를 딱 그만두고 예. 중학교 2학년 때 한두 달도 안 돼서 바로 제가 약간 화장하고 예. 친구들 따라 담배 피고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너무 통제받고 있던 거가 예. 그때는 그게 스트레스를 풀려는 어떤 네, 네. 제가 진짜 그 행위에 젖었다는 느낌보다는 그걸 진짜 좋아서 했다는 것보다는 네. 스트레스를 푸는 거였어요. 예. 그때는 친구들이 전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다니던 무리가 저까지 한 12명? 11명 예. 정도 됐었죠. 지금 보면 소위 일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일진이었다고 하기엔 좀 그런 게 그 예. 무리에 나중에 제일 운동을 그만두고 자연스럽게 합류가 됐던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저를 좀 많이 싫어했었어요. 이유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있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화장실에서 제 틴트도 막 빌려주고 예쁘다 예쁘다 해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뒤에서 저를 이간질을 한 거죠, 친구들한테. 그게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초창기 네. 저한테 좀 많이 큰 사건이죠. 네. 약간 제가 이제 완전히 처절하게 부서지는 사건이었어요. 네. 저라는 사람이. 근데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그 친구가 갑자기 애들이 옥상으로 오래요. 네. 근데 저희가 아지트였어요, 거기가. 네. 그래서 아, 그냥 애들이 뭐 수업을 농땡이 가고 싶나? 뭐지? 하면서 올라갔는데 야, 네가 우리 욕했어? 이런 거야.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했는데 이미 두 명은 옥상의 문 앞에서 딱 지키고 있었고 한 명은 딱 앉아서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 장면이네요. 네. 예. 그 친구가 딱 은지야 너 나 왜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처음 듣는 얘기인 거예요. 다 내가 만들어낸, 지어낸 얘기? 네. 다 이간질, 거짓말. 근데 이제 아니 나는 그리고 지금 저는 그때 충격인 거예요. 왜냐면은 어제까지 아 사랑해 내가 내 친구 최고야 이렇게 해던 애들이 다음날 싹 바뀌어서 갑자기 딱 그러고 있다는 게 그리고 싸우려는 하는 그 어떤 그 장소나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애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거를 이렇게 딱 보고 있다는 게 저는 충격받은 거예요. 약간 내가 알던 친구들이 아니고 뭔가 근데 이제 그때 친구들이 저한테 야, 니네 둘이 그냥 싸워 하면서 막 부추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그때 제 머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때렸어요, 엄청. 네. 근데 저도 화가 나가지고 때렸는데 나중에 우르르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막 밟고 때린 거죠. 그거를 누군가 옆에서 찍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요. 제 교복 넥타이 잡고 담배를 피우고 있던 걸 딱 지지면서 야, 제가 막 뭐 힘들어서 죽고 싶다라는 말을 정신 나간 중에 했던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막 흥분되고 놀래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야 죽을 거면 너 혼자 나가서 조용히 죽어 라고 했던 게 기억나요. 제 넥타이를 잡고 근데 그때 처절하게 뭔가 부서지는 느낌 뭔가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지? 뭔가 이렇게 되고 저녁에는 부모님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또 잘못했다고 할까봐 네가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라고 할까봐 근데 저는 그때 맞아서 그런 영상을 아이들끼리 돌려보고 있다는 것도 2차 가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나중에 보고 그런 걸 느끼면서 사람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잃은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아무도 내 편이 없어 그리고 내가 약해지면 당하는 거고 내가 강해야 사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좀 많이 이제 분노가 올라와서 그냥 약해 보일 것 같고 뭔가 누가 나한테 심해 가면 끝까지 가서 싸워서 어떻게 해서든 찍어 누르고 오는 그렇게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곳에서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는 학폭 사건을 보면 다 지금 유사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거의 꼭 빠지지 않고 어떤 남자애가 등장하고 네가 나 씹었지, 네가 나 뒷담화했지 이걸로 집단 린치를 가하고 영상을 다 찍고 SNS에 올리면서 히덕거리고 혼자 죽어라 라고 하고 어쩜 이렇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순서가 똑같아요. 네, 이걸 지금, 굉장히 네. 집요하게 그게 있고 나서도 한 7개월 동안 괴롭혔어요. 네. 제가 전학을 갔는데도 계속 연락해요? 네, 계속 연락이 왔었어요. 뭐라고 연락을? 그냥 뭐 네가 뭐 신고하면 다는 줄 아냐 아. 뭐 이런 느낌. 아휴 이거 참 근데 정말. 그때는 진짜 좀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고 아니, 그럼요. 그때부터 적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사회생활이 그렇겠죠.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게 좀 어렵기도 했고 예. 전학을 갔는데 예. 전학 간 학교에도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렇죠. 첫날부터 맞아요. 그 선생님이 학교폭력 당한 친구니까 잘 대해줘. 맙소사. 근데 근데 그래도 그 친구들이 착해서 그 중에 몇 명 갔던 학교에 몇 명 친구들은 저를 굉장히 이렇게 뭐 많이 했는데 저 이렇게 동정받는다는 느낌이 굉장히 수치스러웠어요. 내가 왜 이런 나도 그리고 저는 그걸 잊고 오히려 좀 새 출발을 하고 싶었는데 자꾸 발목을 잡히는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적응을 못했죠. 이제 이런 폭력 뭔가 사람과 원활한 소통을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맨날 이런 것만 당하다가 오니까 뭔가 뭘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상적으로 사실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교를 좀 잘 안 나가게 되고 뭐 저희 언니가 테니스 코치였는데 그때 언니가 초등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옆에서 같이 도와준다든지 뭐 집에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집에서 혼자 화장을 맨날 했어요. 화장, 메이크업. 그거 보고 내가 이렇게 예쁘면 사랑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밤마다 맨날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때 그게 예쁜 줄 알았어요. 굉장히 그걸 하면 아, 좀 내가 뭔가 채워지는 것 같고 너무 근데 지금 보면 좀 짠하더라고요. 약간 아니 그러면은 그런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학교도 자퇴하게 된 거죠, 그죠? 자퇴하고 자퇴하죠. 그 무렵에 그러면 고등 래퍼들 지원하게 되고 한 거예요? 그렇게 지나고 제가 좀 뭐 여러 가지 메이크업도 해보고 에어로빅 강사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제가 뭔가 항상 어릴 때부터 음악을 진짜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20살 때 그냥 누가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냥 타입비트 같은 걸 찾아서 가사를 써서 녹음을 해서 그거를 만들었는데 노래를 만들었는데 계속 옆에서 야 근데 은지야 너 평소에 제 성격을 아니까 너 랩하면 잘할 것 같다고 랩하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랩을 할 때 랩의 어떤 문화가 보면은 막 좀 막 화 이런 게 있죠. 근데 저는 진짜 그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이렇게 분출하면 확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노래 그게 이제 고등 래퍼 2 지원 영상이었는데 그때 랩한 지 한 두 달? 세 달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기대도 안 하고 근데 사람들은 약간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입에 저런 욕을 달고 저런 모습으로 막 제가 막 진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진짜 너무 진짜 부끄러워요 지금. 근데 그때는 20살 패기였어요. 네네. 그리고 잃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분노가 다 영상 가운데 담긴 거죠. 네. 그런 음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영상이 굉장히 좀 빌드업 되면서 제가 이제 래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언론에서도 이미 좀 공개가 됐듯이 이후에 이제 마약에 손을 대게 되셨는데 또 어떤 사연이 그 안에 있었는지 맞아요. 저는 뭐 20살 랩을 시작했을 당시에도 정신과 약물 이런 거는 아예 손도 안 그냥 아예 정상적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약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뭐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 끽해봤자 친구들이랑 술 먹고 논 적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 제 음악이 점점 이제 빌드업 되고 제가 좀 많이 유명해지고 힙합 씬에서 이제 딱 자리를 잡을 때 이제 막 별을 막 비추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오빠가
내가 어디 어디랑 친한데 그 크루가 힙합 레이블이라면 전부 다 아는 크루예요. 네. 저희 한국에서도 예. 한국인들이 있는 곳이니까. 근데 내가 얘랑 그 안에 누구누구랑 친한데 내가 네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좋다 같이 작업을 하자 해서 어 알겠다 하고 제가 그 작업실로 찾아가게 된 거예요. 날짜를 네. 정확히 기억해요. 2019년 12월 17일 네. 정확하게 기억해요. 제가 잊을 수가 없는 날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저한테 제가 저한테 이제 작업실에 어디 어디로 와라 해서 알겠다 하고 그 집에 갔는데 약간 좀 허름한 옥탑 같은 집이죠. 투룸인데 옥탑. 네. 근데 거기에 딱 갔는데 갑자기 딱 들어가니까 저 빼고 다 모든 사람들이 은박지를 이렇게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은박지.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어릴 때 너무 순수하고 정말 20살, 갓 20살이었어요. 네. 그래서 은박지, 그냥 사람이 들고 있는 은박지. 그래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마약인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저한테 제가 오빠 근데 언제 작업해? 빨리 작업하자. 녹음하자 빨리. 했는데 아 근데 그전에 네가 좀 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 너 앞을 달려서 좀 힘들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좀 알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페인킬러야. 여자로 치면 생리통 없애주고 뭐 마음의 고통을 없애주고 뭐 진정제다. 뭐 그리고 마약이 아니다. 합법이다.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온갖 말들로 저를 유혹을 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그 오빠가 저한테 이렇게 은박지랑 빨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근데 오빠 나 우리 집 반사적으로 바로 우리 집 기독교인데 좀 무섭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내가 너 스승이니까 괜찮아 진짜 괜찮아 야 나는 믿어도 돼 얘기하면서 그냥 괜찮다고 그래 네가 해보고도 아프면 그때는 안 줄게 너가 그때도 싫으면 그때는 안 줄게 강요 안 할게 근데 나는 너를 정말 위해서 라고 했어요 저한테 진짜 악마의 속삭임이네 그래도 뱀의 유혹이죠 네 진짜 네. 아. 근데 이미 그 사람들은 저한테 그 얘기하기 전에 한 2년 정도 이미 중독이 된 그렇죠. 후유증도 그렇고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알았다고 하고 저보다 8-9살 애들이 많았어요 20살은 저밖에 없었고 여자도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딱 좋아지고 제가 연기를 이렇게 흡입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연기를 딱 흡입하자마자 웃으면서 잘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 어떡해 저한테 잘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잘가 할 때 딱 제가 연기를 마신 후였으니까 그 약에 대한 기운이 좀 저를 덮었고 그때 아 내가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 사람들은 안 거죠? 그 안 방이면 거죠. 이제 간단한 거 아니죠 아니겠죠 2년 동안 아. 중독자들이니까 그리고 딱 거짓말 아니게 10분 뒤에 아. 후유증이 바로 오는 거예요 아. 토하고 막 근데 이게 무슨 약인지 이름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치사율 제일 높은 펜타닐인 거예요 펜타닐 2년 안에 죽는 약 그게 그 펜타닐이라는 게 저거죠. 요즘에 그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에 네. 마약 거리가 좀비들처럼 막 이렇게 네, 맞아요. 굳어가 네, 맞아요. 그게 그거죠. 네, 그게 그거예요. 그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하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일어나나요? 일단 몸이 되게 간지러워요. 간지러운데 피부가 이렇게 간지러운 게 아니라 피부 안에 근육이 간지러워요. 근데 그건 끌지를 못하잖아요. 그 안에 한 구더기가 막 살아 움직인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리고 축구, 오한, 발열, 구토, 그리고 뭘 먹지 않았는데도 계속 구역질. 화장실은 저는 한 12일 동안도 못 가봤어요. 장기가 마취가 돼요. 그게 원래라면은 패치 형식이니까 이지덤처럼 생겼거든요. 그럼 그걸 원래 암 환자들이나 호스피스 병동에서 고통 없이 갈 수 있게 드리는 그만큼의 센, 굉장히 치사율 높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 원래 허리나 다른 몸에 붙이는 형태인데, 그거를 은박지에 붙여서 가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떡해. 그러면 이게 그대로 뇌나 뭐 진짜 이빨부터 생각 시작해서 다 오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위경련이 계속 왔어요. 그래서 변기 붙잡고 계속 토하고 밥도 못 먹고 뭐 그런 거는 식욕 저하부터 시작해서 공황장애도 그렇고 심장 박동수 자체가 바뀌어요. 펜타닐을 해야만 정상인 것처럼 심박수가 바뀌어요. 그게 후유증이에요. 근데 저희가 알기로 마약이 뭐 좋아야 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요. 왜 그렇죠. 하죠, 그걸? 좋은 게 없죠. 좋은 게 없죠. 저는 근데 이 후유증을 저는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 막
좋다 이거 아 그냥 몽롱하고 굉장히 졸리다였는데 예. 그걸 하지 않으면 이제 이 후유증들이 한 번에 찾아와. 아 이제 후유증을 막으려고 계속 패턴을 또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72시간 동안 참아야 그나마 단약을 할 수 있는 뭐 생각이라도 들고 하는데 갈망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뇌 자체가 바뀌어요. 예. 근데 그 72시간 안에 하지 않으면 이 굴레로 계속 이거 하나 나오면 이거 하나 하고 이거 하나 하면 이거 오고 그리고 굉장히 잠도 못 자고 그냥 진짜 좀비예요. 살아있는 좀비? 그냥 심장만 뛰는. 영상이 왜 몸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다 약기운 때문에 너무. 아 제가 그러고 있는 건지 모르고 그냥 네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잘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좀 많이 몽롱한 마취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 구하기가 쉬워요? 그런 게? 그 당시는 저 때니까 네. 2019년 당시는 저랑 이제 같이 있던 그 저를 중독시킨 오빠 항상 어떤 병원에 가면은 열 장 열 다섯 그냥 줬어요. 어떻게 그냥 봤죠 그걸 병원에서? 허리 아프다, 뭐 디스크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뭐 이런 패치를 필요하다 하면은 그걸 그냥 아 뭐 10장 맞죠?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혼자 하면 되는데 왜 주변 사람에게 권하죠? 돈 때문이죠. 무슨 어떻게 왜 돈? 그거를 자기가 판매하면서. 갖고 있어요. 아 그럼 이제 계속 필요하니까 나한테 네. 사가라? 아 정말 정말 제가 그 오빠 그날 이후로 그리고 딱 한두 달쯤이었을까요? 제가 그 약을 시작하게 된 지 그때 딱 제 옷이랑 돈을 훔쳐서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남은 거는 내 몸에 남은 거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좀 버티고 버티다가 제가 좀 많이 피폐해졌죠. 그리고 이 얼굴 타투나 몸 이 목이나 이런 것들도 약을 하면 영적으로 진짜 미혹되거든요. 정말 정말 미혹돼요. 어떤 누군가는 뭐 누가 신을 봤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정말 미혹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타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니까 제 얼굴에 다른 게 있다든지. 정말 그 저도 좀 끝자락에 갔다 온 거죠. 그러네요. 위험한 맞지? 상황은 없었어요? 많았어요. 아 그래요? 그냥 제가 이렇게 자다가 딱 깨면 친구가 옆에서 은재 너 방금 숨 안 쉬고 입술 파래져서 너 내가 이거 계속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정지가 와요. 정말 너무 위험하네요. 네. 그리고 좀 안타깝게 좀 간 친구들이 많죠. 실제로 사망한 경우도 많고요. 네. 그 아까 처음에 용서할 수 없는 세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 지금 얘기한 그 오빠라는 사람도 그때 그 세 명에 포함이 됐었죠. 정말 물어보고 싶었죠. 왜 내가 정말 뭐 잘못한 게 있냐. 정말 믿고 맡겼는데. 그 오빠라는 사람은 어떻게 결국 이거 갔어요? 안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쳤어요 그냥? 아니요 아직도 아직도 그러고 살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는 좀 불쌍해요. 왜냐면 그 시간들 동안 저는 지금 변화가 돼서 이렇게 건강하게 됐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사람은 이걸 모르고 아직도 좀비로 살아요? 아직도? 그 길로 쭉 가다 보면 사망밖에 없네요. 네. 그렇죠. 몸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이죠. 사망의 길이네요, 정말. 전국 대학 교수들이 저를 못 고친다. 아예 가망 없다고 했던 게 저예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이 너무 은혜로 저는 딱 깼을 때 심박수가 40이었던 게 기억나요. 심박수가 40. 저는 응급실도 많이 실려 갔었고 그런 아유. 숨을 쉬지 않는 것 때문에 이게 아, 불과 몇 년 전 일이잖아요. 불과 한 2년 전. 그러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네요. 네. 그래서 인생에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네. 한 사람은 누구예요? 또 한 분 이제 그 저를 이제 중독시킨 오빠의 지인이고 네. 저랑 그 당시 같이 만났던 그 남자친구죠. 네. 그 당시에 만나게 된 네. 어떻게 보면 저랑 같이 약을 하게 되면서 좀 정상적이지 못한 만남이죠, 사실. 그게 뭐 진짜 뭐 좋아서 만난 것 같고, 사실 그게 다 중독의 아래에 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만났다고 하긴 좀 어렵고요. 그 사람이 처음에 좀
한두 달 정도는 되게 뭐 잘해주고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좀 많이 약으로 많이 망가져서 좀 을첩증처럼 약간 의심을 계속해요? 네, 약간 핸드폰 이제 편의점 갔다 오는데 핸드폰 두고 가라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제가 헤어지자고 하면은 좀 내가 뭐 어떻게 되는지 막 보여줄게 이런 거 좀 과학적인 행동을 한 거죠. 혼자 막 찍고 아이고. 제 앞에서 그럼 제가 아,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바리깡 사건 뉴스 보셨어요? 네. 그런 비슷한 경우겠네요. 그것보단 정도가 그냥 좀 덜한 그거나 뭐 그렇죠. 사실은 근데 사실 그렇죠. 그 사람도 늘 취해 약에 그렇죠. 취해 있었고 이것도 뭐 정도만 다니면 거의 데이트 폭력이잖아요. 아유 그럼요. 저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가 너무 너무 포장된 단어라고 생각해요. 데이트 폭력이라뇨. 그건 거의 살인미수고 아주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가 저는 너무 싫어요. 너무 미화돼 있다고 봐요. 그렇죠. 예. 폭력이 아니라 이건 정말 살인 흉기를 들고 설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그렇지. 아슬아슬했을까요? 그때 무서웠죠. 저는 20살 때 여자였고 그 당시 그분은 저보다 이미 7~8살이 많은 사람이었고 저는 약을 한 지 한 두 달, 세 달밖에 안 됐지만 이미 그 사람들은 뭐 3~4년 된 분들이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좀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너랑 있는 거는 네가 어? 우리는 뭐 네가 우리랑 다니는 걸 좀 뭐 잘해야 된다? 자기들한테? 우리 뭐 이렇게 유명하고 하니까 네가 처신 잘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는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어려서 아 그래 막 나를 데리고 다녀주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올 정도로 나중에 근데 나중에 한 4~5개월 뒤에 버티다가 제가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네네. 아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럼요. 호텔방 안에서 예. 거의 6개월을 똑같은 방 안에서 예. 지낸 거니까 정말 밖을 못 나가고 결국 계속 호텔방 안에서? 네. 그 안에서 근데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우고 욕하고 누구는 막 그러니까 여기 탈출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정말 그 사람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4일을 안 자더라고요. 4일을 같이 밤샜어요. 그래서 4일을 밤새고 잠든 거 확인하고 지갑이랑 핸드폰만 챙겨서 딱 나갔어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저도 좀 상태가 안 좋았어서 혼자 좀 자해를 했던 게 기억나요. 막 그래서 피투성이로 좀 나왔던 게 기억이 나고 계속 약하고 그냥 취해 있는 거죠? 이제는 그제 그것들이 사람들이 좀 오해라는 게 네. 마약을 하면 굉장히 뭐 뭔가 쾌락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상황들이 너무 그래서 외면하는 거죠. 그래서 회피. 예, 예,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상황뿐이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기억이 계속 순차적으로 따다다다다닥 하니까 이제 끝이 자살인 거예요. 자살. 너무 힘드니까. 네. 아 그냥 많이 상을 산 것 같은데 많이 많이 나는 노력한 것 같은데 안 되면 그냥 그만해야겠다 하고 제가 어느 한 날 약 중독이 한 이제 2년쯤 됐을 때죠. 근데 중독 2년 동안 쭉 한 게 아니라 끊으려 해도 다시 시작하게 되고 끊으려 해도 단약이 한 3개월 이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저의 의지로 그렇죠. 끊을 수가 없어요. 뭐 그러니까 중독이죠. 아무리 내가 안 하고 있어도 나한테 갖다 주면 하고 있고 너무 이런 나는 실패했어 나는 끝이야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저를 제가 어떤 사건이 좀 있었는데 영등포를 제가 지나가다가 그냥 아 오늘은 제가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해서 옷도 막 예쁘게 입고 정말 남은 약들을 갖고 아무 건물 옥상이나 올라갔어요. 영등포에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갔어요. 네 사람들이 저한테 악플 달고 욕하고 뭐 했던 거 다 생각나면서 아 걔가 빨리 죽자 이렇게 하고 그냥 올라갔는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걸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올라가서 옥상에서 딱 이걸 다 피고 죽어야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 핸드폰에 119 보이스톡이 딱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119 보이스톡이 와서 응급 소방대원이라고 그 자살 신고 들어와서 빨리 그 문 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고 그러니까. 그 건물이 그렇게 막 신축인 이런 것도 아니라서 사람들도 많이 안 지났고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제가 들어갔었어요. 네. 어떻게 알고 왔어요? 전화 왔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 사인이었다고 생각. 아 지금까지도 몰라요? 어떻게 네. 왔는지? 네. 오. 몰라요. 그래서 소방대원이 왔어요? 와서 이제 응급 119 구조대원 분들이 저를 데리고 내려가서 왜 그런 이렇게 어리고 예쁜데 왜 그런 걸 하냐. 뭐. 진짜 하나님 살려주신 거네요. 살려주신 거네요. 근데 이렇게 마약 중독돼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은 알았어요? 저가 그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네. 제가 탈출을 했을 때 이제 네. 집으로 내려가서 가족들한테 도와달라고 어. 좀 네. 이야기도 하기도 했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마약을 했다. 네. 언니랑 오빠도 있잖아요. 네, 언니랑 오빠는 되게 놀랬죠. 많이. 많이 놀랬고 형부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 형부가 형부가 무슨 일을 전도사님이셨어요 그 당시 아~ 지금은 이제 목사를 따셨는데 네 안수 받으셨고 네. 네 저희 언니 남편 목사를 따셨는데 목사를 네. 땄다길래 무슨 운전면허증 아, 네. 면허증 땄다고 잘 따셔서 다행이죠 아, 목사 예 네, 면허증 목사 면허 땄어요 네. 미친 딴 거지 저도 땄어요 예 땄어 다 따는 거죠 저도 잘 땄어요 괜찮아요 네 그럼요 네. 아이 뭐 틈새를 노리는 요 아, 너무 재밌어요. 아, 근데 되게, 아, 근데 되게 가족들은, 근데 그래도 은지인데, 은지 네. 원래 착하고 순수한 애니까 다시 돌아올 거다 믿자 하는데, 아, 형부가. 그 기대에 제가 부응해주지, 해드리지 못했어요. 저는 참 부끄러워요, 아니한테 좀. 그래요, 뭐, 지난 되게, 그리고 스스로도 너무 끊고 싶었는데, 이미 딱 돌아서면은 내가 이미 이걸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요. 돌아서다 또 돌아서면은 이걸 하고 있고. 무섭죠. 저도 너무 끊고 싶은데, 이미 내 삶이 너무 더럽혀진 거. 그러니까 아, 회복이 될 수가 없어. 되돌릴 수가 없다고 생각했겠네요. 그죠? 네.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가 없다고 네. 생각하니까. 네. 자포자기 되고. 끊은 사례도 못 받고. 아니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내가 취해 있지 않으면 그 순간들이 너무 괴롭고 다시 또 되돌아가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절망스러우셨을까 싶은데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가 네. 너무 궁금해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정말 결정적이죠. 네. 그 시즌에 이제 네. 5월이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시즌에 한 7월쯤에 제가 이제 그때 끝판으로 이제 피폐해지는 거예요. 예, 예. 아, 이 3년째 중독이 세월 동안 당한 배신, 뭐 상처, 누구는 뭐 죽고 막 이런 피폐한 것들 보고 자라니까 아 그냥 빨리 그냥 이걸 하고 그냥 진짜 죽자 빨리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너무 견디기가 힘들고 그런 일들이 있고 하니까 나머지 있던 약들을 막 탁 때리고 막 죽자 했는데 제가 한 그 7월 전에 5월에 어떤 언니, 친한 언니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언니가 공황장애가 좀 심하다고 해서 자기 집으로 좀 와달라. 그래서 아침에 제가 갔어요. 그래서 언니, 저도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이니까 언니 내가 옆에 있어줄게. 이러고 네. 같이 있다가 제가 좀 편안해가지고 이렇게 잠이 든 게 기억이 나는데 점점 이렇게 자다가 뭔가 너무 아픈 거예요. 다 깼는데 이제 저의 발에. 저의 발등에 언니가 필로폰을 아이고 네 자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확 놀래가지고 왜 나한테 언니 왜 그러냐고 왜 그래 왜 그런 거야? 왜 그러냐고 했는데 언니가 아 괜찮다고 괜찮다고 좀만 너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저는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어요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근데 그 언니가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좀 괴로워하는 거죠, 나중에. 약간 내가 은지한테 뭐 괜히 뭐 이런 걸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너무 두서가 없는 거예요. 그분 정신이 없으신 상태인 거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언니가 원래 그걸 했던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냥 공황장애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미 약물 경험의 전력이 한 몇 년은 돼 있던. 그러니까 그 기억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7월에.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나면서 약을 하다가 아 그냥 죽일까? 이런 생각이 든 거 같아요. 그냥 죽이고 내가 감옥을 가든 내가 죽든 나는 이대로 못 죽는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보복 심리가 생긴 거죠. 너무 이제 분노와 그리고 죄가 죄를 덮고 죄가 죄를 덮고 이게 너무 지겨운데 그 기억이 딱 생각나서 제가 거기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밤샌 거예요. 제가 그 언니를 해하기 위한 계획을 1부터 16까지 쫘르륵 다
구체적으로. 네, 되게 아. 막 망치 뭐 이런 거부터 다 적어놓고 이 언니를 내가 불러내서 어떻게 어떻게 어디로 나오라 한 다음에 그거랑 심지어 CCTV나 그런 거 어디 어디 없다는 거를 제가 자꾸 꿈속에서도 환상 중에 좀 보였고 마귀가 알려주는 거죠. 어디 어디 CCTV 없고 어디 어디 그걸 도와준다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틀을 그 계획을 세우느라만 이틀을 밤샌 거예요. 맨정신이 아닌 상태로. 제 인생에 최고조로 좀 극단적으로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약물을 사용한 것도 그렇고 겁이 원래 되게 많거든요, 제가. 근데 그때는 진짜 너무 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잃을 게 없다.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고 이 삶에 미련도 없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 딱 실행만 하면 돼요. 그 언니의 집 비밀번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진짜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진짜 행복할까? 내가 정말로 평안할까? 내가 정말 이거를 해서 이게 정말 행복할까?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점점. 양심이 찔리고 와 나는 어릴 때 7살에 내가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는 내가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우네? 하면서 비폐해져 있는데 저랑 그 전에 만나던 남자친구가 알고 있던 지인이 있었는데 그 오빠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좀 변화가 됐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는 친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오빠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친한 사람도 아닌데 이제 제가 보이스톡을 건 거죠. 새벽에. 이틀을 밤샌 상태에서 그 계획을 내려놓고 전화해서 오빠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갑자기 한 2시간 뒤에 은지야 왜 전화했어? 나 지금 어떤 느낌 때문에 깼어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어떤 느낌 같은 것 때문에 깼다고 해서 전화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은지야 왜 그래? 지키야 너 무슨 일 있어? 근데 오빠 나 있잖아 지금 너무 자살할 것 같고 나 너무 힘들고 나 약쟁이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약쟁이라고 나 너무 힘든데 나도 하나님한테 구원받고 싶어 라고 제 입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툭 나왔어요. 나도 하나님한테 구원받고 싶어 너무 힘들었는데 은지야 내일 수요 예배가 있어 나와 내일 수요 예배가 있어 나와 그리고 너 그런 애 아닌 거 하나님이 알고 내가 하나님이 안 돼요 저를 그래서 아 진짜 막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그날 아니면 그 앞으로 진짜 그날이 만약에 오늘이 지나면 진짜 나는 없을 것 같은 느낌. 정말 지푸라기 모든 걸 다 잡고 부서진 핸드폰 하나밖에 없었어요.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저를 신뢰하지 않는 상태였고 저 혼자 서울에 있었고 정말 연명하는 듯한 느낌 하루를. 근데 이제 오빠가 데리러 오겠대요. 그래서 어디에 있으면. 그래서 제가 친한 지인의 집에 있었는데 잠들면 제가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서 끝까지 샌 거예요. 오기로 버텨서. 샜는데 오빠가 이제 택시를 타고 저를 데리러 와서 제 상태를 보고 아 은지야 너 너무 상태가 좀 안 좋고 일요일에도 예배 있으니까 그때 좀 너 지금 좀 자라고 한데 안 된다고 나 오늘 아니면 안 된다고 제발 오늘만 안 된다고 제발 데려가 달라고 해서 저를 데리고 이제 택시를 타고 교회로 간 거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뭔가 생소하고 커서 그렇지. 예배를 태워서 처음 한 거죠. 제 발로 제가 온 게. 근데 이제 되게 막 부끄러웠어요. 교회 안에서 나를 다 쳐다볼 것 같고 그렇죠. 내 상태는 지금 뭐 얼굴 상태나 뭐 문신 있고 근데 되게 목사님이 아랑곳안 하고 한데 목사님이 딱 설교하시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무슨 말인지가 좀 알 것 같은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가 자동으로 들렸는데 그중 하나가 아, 세상의 노래는 유행은 잠깐이지만 노래는 잠깐이지만 찬양은 영원하다고 그 얘기가 하면서 천국에 사는 천사들이 맨날 맨날 찬양을 부른다 하루 종일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 얘기하는데 우와 저런 게 있어? 진짜? 진짜 그럴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간중간 계속 너무 갑자기 확 졸리는 거예요. 꼭 못 듣게 안 오는 것처럼. 눈을 딱 감으면 갑자기 야한 장면이 나오고 야한 장면이 굉장히 보이는 거예요. 남녀가 그런 너무 야한 장면. 근데 눈 뜨면 네.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으면은 졸려가지고 딱 이러고 있으면은 무의식 중에 야한 장면이 너무 보이고 눈 딱 뜨면은 다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계시고 그래서 순간 내가 나를 가지 못하게 뭔가 막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귀신이 이렇게 좀 기어 나오는 듯한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좀 무서웠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막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저희 목사님 좀 괴짜예요. 근데 갑자기 저희 목사님이 아 오늘 기분 너무 좋다고 찬양을 해야겠대요. 갑자기 막 찬양 막 혼자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래? 이러고 있다가 근데 그게 갑자기 그 이제 흐름을 타서 찬양이 딱 나오는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건데 이게 저희 엄마가 저 어릴 때 맨날 불러주던 자장가였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그게 그 당시에 저는 제 감정을 기억하니까 그 타이밍에 그게 갑자기 나온다는 게 좀 말이 안 됐거든요. 근데 저는 순간적으로 확 온 감동이 환영한다. 내가 너를 무척이나 환영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라는 근데 와서 좀 기대어라 라는 마음 찬양하라 내 영혼 하는데 제가 그냥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막 엄청 울었어요. 미친 듯이 막 울고 막 우는데 이제 목사님이 나오라고 저를 딱 짊고 나오라고 한 다음에 그래서 너 원래 하나님 딸이야 알지? 이렇게 하시면서 머리 잡고 이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이렇게 저를 기도해 주실 때 이마에서 땀이 너무 나는 거예요. 땀이 막 미친 듯이 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받는데 그러고 나서 교회를 나왔죠. 교회 나와서 오빠들한테 오빠 세상이 환해 밤 8시 반에 너무 환해 했는데 은재도 그거 은혜 받아서 그런 거야 라고 하고 제가 이제 오빠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제가 이제 그게 3일째 밤을 샌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몸 상태도 완전히 이제 쥐가 오고 이러니까 마약 후유증도 심하게 오고 하니까 그래서 식당에 가는 동안 4번 넘어졌어요 제가. 그냥 혼자서? 네 그냥 뒤에서 누가 밀치는 것처럼 계속 제가 발을 헛디디고 근데 제가 무서웠는데 오빠들이 아니야 은지야 너 밤새서 그래 하면서 일부러 좀 안정시켜주고 그러다가 밥 먹고 나왔는데 제가 갑자기 확 쓰러진 거예요 또 확 쓰러져가지고 경기 일으키고 그래서 응급차 막 다 부르고 했는데 거기서 병상이 없다 코로나 때문에 병상이 없다 했고 저를 모텔로 데려갔어요 오빠들이 은지야 남녀가 함께 있는 건 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근처에 작업실이 있으니까 너를 여기다 절대 혼자 두고 가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그래서 성경책을 저한테 주고 그리고 모텔 안에서 제 방을 잡아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불도 켜주고 찬양을 틀어놔주고 기도해주고 갔어요 그게 이제 밤 11시 40분 이제 20분만 지나면 4일째 되는 정말 이 처절했어요 근데 이제 좀 잠이 들겠구나 하고 잠드는데 어떤 느낌 같은 것 때문에 딱 했던 12시 20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침대 맛에 근데 느낌이 너무 쎄한 거예요 난 분명 시편을 펴놓고 그 다음에 찬양도 틀어놓고 불도 켰는데 불도 꺼져 있고 찬양도 안 들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뭔가 너무 근데 이제 딱 뭔가 정말 귀신의 음성? 그런 걸 들었는데 이제 왜 넌 우리 떠나려 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 네가 하나님을 뭐? 이러면서 너가? 이런 식으로 자격미달 참소시키는 거죠 계속 그리고 막 귀에서 뭐 좀 이상한 남자 웃음소리? 막 비웃는 듯한 근데 이제 4일을 밤새고 잠깐 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성 상태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오빠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정말 치열했거든요 저 전쟁이 근데 이제 오빠들한테 오빠가 좀 빨리 와줘 해가지고 은지야 시편 읽어 걔네는 속인 거밖에 못해 은지야 시편 읽어 하는데 제가 계속 아 뭐 이상하게 무슨 시편을 읽으라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제가 아 나 진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시편을 폈어요 근데 계속 뒤돌아서 읽으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냥 뒤돌아서 읽어야 될 것 같은 그 TV를 이렇게 등지고 성경을 딱 보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딱 읽었는데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지금 나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게 지금 다 나는데? 다 나은 거예요 읽는데 점점 무서운 거예요 막 범죄자들은 범죄자들은 하나님이 끊으린다고 멸망한다고 딱 끊는데 다 저잖아요 제가 너무 악하게 살았고 그런 것들이 점점 다 읽히면서 소리를 내서 읽었어요 더 하나라도 좀 나한테 와닿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읽으면서 점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점점 눈물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막 이렇게 울면서 하는데 오빠들이 딱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은지야 너가 회개를 할 건데
아, 지금부터 네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해. 대신 예수님 이름 부르고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이를 센 상태니까 다리를 이렇게 꼬거나 무릎 꿇거나 이거 못 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피고 침대에서 제 발밑에 한 명, 왼쪽에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둘이 먼저 통성으로 기도를 해줬어요. 오빠들이. 정말 감사한 오빠들이 통성으로 기도해주는데 처음에는 아, 남들이 같이 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지? 막 소리를 내서 어떻게 얘기를 하지? 막 이랬는데 4일도 밤새고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또 올 거고 난 이 모든 걸 견뎌야 하는데 도저히 혼자 할 수 없다. 뭐 이런 걸 느끼고 나서 눈꺼풀 감을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쥐도 많이 오고 몸이 힘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 이러고 딱 첫 마디가 자살하기 싫어요 하면서 제가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 마약하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삶이 너무 빈 껍데기 같아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우는데 오빠들도 점점 울면서 기도하고 저도 막 예수님 제발 저 좀 사랑해주세요. 제발 제발 이 지옥에서 꺼내주세요. 막 울면서 점점 제가 진실되게 이야기를 다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너무 어릴 때 이렇게 맞았던 거랑 그냥 너무 너무 힘들었는데 다 떠올랐구나. 제발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근데 점점 근데 제가 너무 잘못한 것들이 많다 하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했던 것들 설기가 나와요. 점점 제가 마약한 것들 근데 마약하기 싫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하는데 이제 오빠들도 울면서 기도하고 저도 전심으로 막 다 쏟았어요. 전부 다. 근데 이제 갑자기 제 머리에 누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는 듯한 그런 뭔가 편안함 그게 딱 오면서 제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소름이 확 끼치면서 쫙 뭔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네. 제가 뭔가 그리고 와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라 와 난 죄인이다 그게 먼저 각성이 됐어요. 죄인이랑 근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을 되게 부어주셨고 점점 그 기도가 점점 나중에 오빠들이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은지야 축하해 너 원래 하나님 딸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오빠들 나가고 나서 성경이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4일을 밤샜는데도 너무 좋아서 성경 읽는데 점점 끝까지 계속 몇 시간 동안 혼자 회개하면서 울고 혼자서 했던 말이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이제는 다 상관없다고 하면서 제 가방에 남아있던 그런 약물이나 이런 거 다 변기에 버렸어요. 다 버리고 결단을 한 거죠. 이전과 같이 내가 살지 않겠다는 자그마한 생활 습관, 말, 언행, 생각, 사상 모든 거 그냥 하나님한테 다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그날 한 번에 공황장애나 허리 후유증 뭐 이런 이렇게 제가 교통사고 때문에 허리를 좀 잘 못 폈었고 했는데 네. 다 한 방에 나왔어요. 다 왔어요? 네. 그날 이후로? 네. 다 한 방에. 보통 다 한 방에 다 나왔어요. 원래 보통 약물 중독이었던 분들은 마약을 끊더라도 정신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성경으로. 그러면 그날 이후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좀 만나서 어떻게 다 정말 변화가 생기던가요? 많이 생겼어요. 네. 새벽 5시에 딱 눈 떠져서 일어나서 시편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네. 처음에 가족들은 안 믿었어요. 제가 진짜 드디어 미쳤다. 아, 그래요? 제가 드디어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믿으셨어요. 제가 나는 제발 안 믿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누구예요? 엄마랑 엄마? 가족들이 근데 이제 형부는 믿어주려고 자격증 땄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자격증 땄을 때요? 목사 땄을 때 땄을 때면은 땄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겠죠. 믿어줘야지. 그렇지. 같이 기도해야지. 그래서 되게 형부는 다들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좋은데 아, 진짜겠지? 진짜인가? 진짜겠지? 아, 그렇지 그럴 수 있죠. 진짜겠지 하는데 제가 이제 저희 언니 애기들 조카들도 맨날 봐주고
제가 설거지랑 청소 그리고 언니 청소 설거지 다 도와주고 언니한테 아침에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언니 성경 읽자 하고 같이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울고 언니 내가 언니 기도해 줄래 하고 기도하고 계속 눈물로 막 언니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던 거 용서해 줘 뭐 이런 내가 너무 미안한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 나는 지금 성경책 하나만 들고 감옥 가도 상관없다고 이런 고백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도 저희 언니나 엄마가 간접적으로 그 체험하면서 같이 교회를 다 같이 나가게 되고 안 나가던 교회를 안 나가던 분들이 그 형부도 완전 은혜 받으셔서 저희 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쳤죠 아, 그 성경 말씀 매일 읽고 네, 매일 읽고. 읽다 보면 정말 읽다 보면은 네. 딱 그 자리에서 6시간이 그냥 지났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말씀이 너무 하나 했다 하면 길게 하시네요. 뭐 밤도 한 4일 밤 새고 성경 6시간씩 못 읽고 좀 집요하긴 해요. 아니, 목사님들도 못 형부 물어봐요. 아니, 형부도 못 읽어 6시간. 목사님 아니 6시간씩 읽어? 사람도 못 읽어. 못 읽어. 네. 그 6시간 여기 한번 했다 하면 네. 아니 이분 자격증 드려야 되겠는데 드려야겠어 자격증 조만간 따겠어요 네. 맞아요 아니 이제 여섯 일곱 시간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읽다 보면 몇 시간이 그냥 지나간 건 기본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았어요 선한 꿀송이 어떤 말씀이 특히 이렇게 좋던가요 와닿던가요 저는 바울이 얘기한 것 중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행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이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일체 내게 오래 참으심을 보이고 후에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도 생각났고 그 다음에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근데 저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정말 근데 그 모든 거를 이미 십자가로 먼저 지셨다는 게 저는 그게 믿어진다는 것도 너무 은혜고 어떤 여인한테 사람들이 막 이 죄 없는 자만 돌치라고 하실 때 그 여인한테 얘기하는 게 나도 너를 다시 정죄하지 다시는 그걸 범하지 말라는데 정말 그 말씀이 너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약을 하자고 다시 연락이 왔었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제가 전도했어요 전화로 나 예수님 만났다고 지금 나 전화 만약에 하기 기도하기 어려우면 내가 그냥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냥 정말 순수한 기도했어요? 네 그냥 그러고 그냥 이제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왜냐면 정말 진리가 자유하게 해주셨다고 그런 얘기하고 다 안 믿었죠 쟤 저런 거 뻥이야 컨셉이야 하는데 한 달쯤 됐을까요? 하나님 만났을 때 그냥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 말라 정말 이사 그 유명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주린 자를 먹이고 입히며 유리한 빈비를 네 집에 들이며 그렇게 챙기는 게 그 해석하자면 그런 얘기들이었는데 그러면 여호와 영광 네 뒤에 급속할 것이고 내가 너의 빛이 돼주겠다는데 그게 전도라고밖에 안 느껴졌어요 저는 읽자마자 내가 전도해야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 이거구나 그리고 저는 딱 제가 하나님 만나자마자 이걸 알려야 된다 라고 밖에 안 느꼈어요 마약 문제는 어떻게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완전히 네 그날 기점으로 완전히 제가 듣기로는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끝내 참고 사는 것이다 언제든지 또 들으면 연약해질 수 있다 그만큼 중독성이 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완전 해방되는 거죠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이제는 마귀 그 중독인 어떤 그걸 계속 건드리는 게 갈망 오게 하는 게 마귀의 생각이라는 걸 알고 그래요. 있어요 그걸 정확히 알게 된 거죠 그렇죠? 네 정적전쟁을 미리 치르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오히려 정말 참는 게 아니라 굳이 이렇게 돼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셔서 사실 뭐 본인이 이런 마약 경험을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공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떳떳하게 밝힌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일단 그때는 내가 어떻게 보일지가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너무 저한테 은혜를 크게 부어주셔서 이런 나를 너무 내가 힘들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셨다.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된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스토리에 네. 그런 밝히는 거에 어려움은 안 무서웠던 게 저 제 연약함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거는 도구로서 그릇으로서 당연히 합당한 자세라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고 좀 기사도 나오고 그랬었죠? 네. 어떻게 기사가 났어요? 아니, 이게 너무 신기한 게 그 예. 기사 뜨기 전날에 제가 전날? 그 전주쯤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네. 한 달쯤 됐을 때였거든요. 예수님 만난 지. 네. 제가 너무 진짜 그냥 자는 시간 빼고 성경 말씀, 기도 말씀, 성경 기도 말씀, 찬양 이것만 계속했어요. 좀 주무세요. 걱정돼서 그런데. 리얼 걱정. 하나님 만났으니까 네. 너무 찬양 기도 하는데 그때 많이 근데 그때 엄청 많이 잤어요. 심지어. 그래요? 수면제 없이 잠든다는 게. 하루 8시간씩 주무세요. 네. 수면제 없이 잠든다는 게 너무 네. 좋았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저를 위해서 뭘 제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복음 전파. 내가 너를 너한테 행한 그대로를 그냥 나가서 얘기하라는 그런 마음이 네. 강했어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딱 바로 하나님을 믿고 180도 변한 래퍼 딱 뜨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180도 변한 래퍼? 네. 근데 누군가가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누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그렇게 기사날 일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도 기사가 또 나도 하나님 얘기는 원래 쏙 빠지거든요. 맞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정확히 그렇게 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제 사이비다 미쳤다. 제가 드디어 막 예전부터 불안불안하던 애 종교에 뭐 심취했다 이런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딱 그때 오히려 기뻤던 게 그 박해가 하나도 안 아팠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이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당하였으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천국의 산이 큽니다. 어? 그럼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같이 참여하는 거네? 아멘 하고 된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미 예언된 거라는 거가 느껴졌어요. 혹시 기사 나오고 막 후회한 적은 없어요? 없어요. 내가 괜히 여기 올렸다 이런 생각한 적은 없었고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게 분명 합당한 게 어차피 언젠가 알려지게 될 것들이라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아까 내 인생에서 용서하지 못할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어떨까요? 저는 저한테 주사기 했던 그 언니도 그렇고 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 그 사람들 위해 중보기도 하게 되더라고요. 불쌍해요. 좀 아직도 그렇게 지내요? 예전처럼? 잘 연락이 끊겨서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 다 용서가 처음에는 됐다가 또 언젠가는 한번 억하심장이 좀 들었다가 또 다시 됐다가 그래요.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딸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저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그 복음서 말씀 생각나더라고. 네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된다면 절대 그렇게 살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갇혀 있다고 보여요. 뭐 이렇게 뭐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지만 그 기사를 난 것을 보고 오히려 신앙적으로도 은혜 받고 나도 변화가 생겼다라고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엄청 많이 응원을 많이 한 그 기사 떴을 때 한 500명 정도 500, 600명이 DM으로 DM 와서 뭐라고요? 막 자기가 회개했다고 은지님 보고 자기는 사실 은지님이 옛날 과거 영상이나 보고 엄청 욕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너무 부끄럽고 회개된다고 하면서 하고 되게 많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굉장히 그리고 너무 기쁘고 왜 이렇게 자기들이 눈물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 말들이 굉장히 뭔가 천사들의 말처럼 느껴졌어요. 하루 종일 사랑을 계속 옆에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응원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저는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하나님 만난 게 너무 기쁘죠? 너무 좋아요. 제일. 그래요. 돈 없어도. 정말 돈이나 이런 모든 게 없어도 그땐 정말 가난했거든요, 제가. 네네. 근데 그때 한 달 천 원 벌어도 하는 이 삶이 좋다고. 다 포기할 수 있다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만난 이 기쁨을 또 찬양 랩으로 만들었어요? 아, 네.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본인이 직접? 제가 네 만들었는데 아직 공개하지는 못했는데 찬양 랩곡이네요? 네. 네. 근데 너무 이렇게 어두운 느낌보다는 이제 좀 밝고 긍정적이게 하고 싶어서
네, 제가. 아, 그리고 한번 들어볼까요? 오, 네. 와우. 어떻게 저희가 이거 좀 같이 해드려야 돼요? 어떻게? 이거 그룹을 해야 돼? 어떻게 되나? 가만히 들어요, 그냥? 네, 편하게 해주세요. 몸이 움직이면 반응해도 되죠? 네, 네. 예상하던 그런 곡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곡을 들으면서 어떻게 권사님들처럼 이렇게 들어요? 네? 우선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고 또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 저도 이렇게 뭐 이러면서 들어 권사님 다 듣소. 아, 너무 심취했어 근데. 네. 어, 힙합에 익숙하지 않아서. 뭐 이거 슈퍼 샤이는 아닌데 이거 홀리 샤이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가사가? 홀리 샤이. 아니 홀리 사운드. 사운드. 아, 홀리 사운드. 난 슈퍼 샤이. 홀리 샤이인데 이거. 아, 비슷한 홀리샤이. 거. 홀리샤이, 홀리샤이인 줄 알았지. 사운드. 홀리사운드. 네, 홀리사운드. 약간 이제 이전에 악한 음악을 했고 가사를 옛날에 누구를 찌르고 욕하고 그런 자기 자랑하고 그런 것들이었으면 이제는 돌이켜서 변화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음악으로. 그래요, 그래요. 앞으로 그런 음악들 많이 좀 들려주시고. 네. 목소리 톤이 네. 랩하기 정말 좋은 톤인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 감사합니다. 네, 아니, 목소리가 거의 미국의 카디비 같은 목소리예요, 거의, 그죠? 너무 좋아? 아니요. 오글오글. 아, 진짜 랩하기 너무 좋은 맞아요. 예, 발성이고 목소리라서 예, 하나님께서 주신, 주신 달란트라고 그럼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나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청소년들도 있고 다음 세대들도 있을 텐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하나 그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기에 변함이 없으시다고. 정말 하나님 한 분을 정말 의지하고 한번 매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정말 절대 혼자가 아니고 그리고 끝나지 않을 고난이 없다는 거. 하나님 안에 오면 너무 자유해요. 그래요. 정말 어떤 것들로부터 전부 다. 그래서 꼭 꼭 제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생긴다면 꼭 교회에 꼭 나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보고 영상 편지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어! 오그라드는? 오그라드는? 아니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기 카메라 보고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딸로서 하나님한테.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네. 전해볼까요? 아, 뭔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혈로 변화시켜 주신 것 같이 제가 꼭 많은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꼭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아멘. 제가 꼭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칭찬해 주실 때까지 칭찬받을 수 있게 제가 이 짧은 생 살다 살 때까지 짧은 생 살고 있을 때 제가 하나님한테 많이 충성돼서 전국 가서도 하나님한테 잘했다라는 얘기 듣는 딸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멘. 제가 우니까 이제 이게 눈물 마스카라 번진 것 같이. 아, 그렇죠? 이제 이렇게. 네, 그리고 처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났을 때랑 느낌이 달라요.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림들도 그냥 우리가 세상으로 보는 그런 타투란 느낌이 아니라 우리 자매님의 마음속에 굉장한 그 상처와 울분이
계속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지은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저는 오늘 이렇게 간증 듣기 전에 되게 자극적인 소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 어떤 간증을 또 나눠주실까 이렇게 봤는데 너무 담대하게 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증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얘기 듣는데 제가 너무 다 기쁜 거예요. 아유, 잘했다. 너무 기쁘다. 이런 생각 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예쁘고 또 기쁘셨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고 또 저희가 보고 듣고 그 노출되는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사람이라는 거는. 그쵸.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 나도 절제하고 이것들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자매님이 하나님이랑 정말 아름다운 사랑, 순수한 사랑 이어가시기를 너무 응원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우리 박현 목사님. 저는 지금 제 딸이 아직 어리잖아요. 네네. 초등학교 이제 5학년인데 그러니까 은지 자매 우리 솔직히 어린 시절을 보면서 아, 막 속상했어요, 솔직히. 네,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웃을 때 오늘 얼마나 이뻐요. 한말가요, 네, 한말가요. 밝고 이쁘고 이 아이가 어릴 때 이렇게 이쁘단 이야기를 못 듣고 자라면서 그 결핍으로 인해서 얼마나 참 그래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이쁘다는 얘기 많이 듣고 네, 하나님도 지금 너무 이뻐하신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못 듣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이쁘다, 너는 귀하다. 네, 그거를 이제 우리 사치키를 통해서 더 많이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요.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지금. 지금 뭐 보니까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동예방 홍보대사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사치카가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두셨듯 지금 사실 사측하는 남들이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로 눈 아래에 타투를 그리셨지만 그것이 내 하나님께서 늘 거울을 볼 때 또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절대 잊지 말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증표라고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린 시절의 은지처럼 지금의 어디선가 어둠 속에서 울고 있을 아이들 지금도 폭언과 폭행으로 방에서 울고 있을 아이들 또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집단으로 린치를 당하면서도 그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지금의 은지들 또 앞으로 그런 위험한 순간에 처하게 될 마약이라는 다락의 순간으로 접하게 될 또 은지들 그 아이들의 울부짖음을 우리 사회가 받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더 이상 학교에 발을 붙일 수 없음에도 받아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접했던 문화들 우리 사회가 결코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문화들 그것을 다 생생하게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 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결국 그것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은지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난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증표를 하나님께서 남기신 거니까 늘 거울을 보실 때마다 행복한 기쁨으로 그런 다음 지금의 은지들 지금 곳곳에 전국 곳곳 전 세계에서 울고 있을 은지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손붙잡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 노래하시고 그들과에게 기쁨을 전하는 그런 우리 사치카 자매를 저희가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간증해 주셔서 감사하고 웃을 때 되게 이뻐요. 아, 너무 이뻐요. 네. 그럼요. 마스카라 번진 것 같아요. 속눈썹도 아주 매력적이에요. 네, 오늘 이렇게 웃으면서 끝낼 수 있겠고요. 앞으로 그런 찬양 사역자의 사치카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